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오늘 해볼 거는요, 유튜버 최초로 제가 불가사리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불가사리는 바다의 쓰레기다. 아닙니다. 왜 쓰레기라고 하느냐, 딱 불가사리 한 종만 전복 뭐 바지락 사람들이 섭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들이 섭취하는, 그래서 유해 동물로 알고 있는 그런 불가사리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허나 제가 지금 잡는 불가사리는 대표적인 별 불가사리라고 합니다. 자, 이 별 불가사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버리는 게 별 불가사리예요. 그렇다고요. 자, 오늘 잡아서 유튜버 최초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잡으러 가죠. 렛츠 고. 자, 마치 지금 영상이 게임 같죠? 후잇 후잇 후잇. 집게를 획득했습니다. 하. 자, 모래를 먼저 풀게요. 자, 불가사리 입. 와, 여러분 보이세요? 와, 개딱지 개살 먹고 있어요. 잡아왔습니다. 자, 여기 물이랑 같이 이제 불가사리, 그리고 조그만한 불가사리. 자, 그리고 이 조그만 불가사리 밑에 보시면은 개 한 3마리 정도 데려왔어요. 데려왔어? 잡아왔어요. 황이 친구들 같이 이제 합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불가사리랑 개랑 같이 어항을 꾸며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불가사리 사육장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가사리 사육장 세팅은 사실 그 팡이 사육장 세팅보다는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과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불가사리는 무조건 물 안에서만 사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팡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과기를 안 해줬었는데, 불가사리는 여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먼저 현지에서 가져온 흙을 또 깔아줄게요. 흙을 높게 깔아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개들이 돌 밑에 살지 그 안 땅속으로 버러우를 해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을 한 곳에 이렇게 숨을 수 있게끔, 이쪽에 돌을 모아놓을게요. 이쪽에 다 숨을 수 있게.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밤 되면 활동할 수 있게끔. 너무 흙이 많아도 나중에 물갈이 해줄 때 힘들어요. 왜냐면 이쪽에 이제 먹이들 이물질이 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약간 육지로 나올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이제 직접 가져온 물을 천천히 이렇게 뿌려줍니다. 천천히. 아, 물 샌다 이거. 아씨. 아, 여러분 이거 샀는데 지금 바닥에 물이 새고 있어요. 아아 아, 진짜 망할 이 마트. 자, 여러분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물이 새가지고 저 그래서 다시 30분 걸려서 마트를 갔다 왔어요. 어느 마트인지는 말하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물을 따라 볼게요. 설마 새지 않겠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바다 느낌 내야 되잖아요. 데코레이션의 끝. 제가 직접 뿌리를 뽑아서 따왔습니다. 뿌리 어딨지? 자, 얘네가 이거 보고 바다가 좁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자, 여러분 여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과기를 전에 팡이 키울 때는 안 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가사리들은 육지에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과기 레인빨을 이용해서 조류를 줘서 바닷물이 썩지 않게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의 지금 소망은 단 하나예요. 이 여과기가 불량이 아니길. 와우. 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물이 튀어나오는데 여기로? 잠깐만. 강력하네. 야, 이거 완전 자연이다, 자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아 이게 뭔가 이런 거 보면은 힐링이 돼. 힐링이. 팡이랑 불가사리랑 여기다 넣을 건데 팡이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자 먼저 자 똑같은 종류 팡이랑 똑같은 종류예요. 자 입수 받기 좋아? 얘 또 개들이 이렇게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고집이 있어.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I believe I can fly. 와. 자, 바로 들어가죠.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친구 갈게요. 자, 얘도 팡이랑 같은 종류인데 조금 작아요. 얘 뭐야? 가만히 있네. 그러다가 쑥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친구. 얘는 되게 예뻐요. 보세요. 예쁘죠? 알록달록한 게. 얘도 여기 올려볼게요. 아, 얘는 여기 올려봐야겠다. 아우. 야. 또 거기 나올 수 있겠냐? 자, 다음 순서는 팡입니다. 팡이. 팡이야. 팡이 성질이 더 더러워졌어. 여기 보세요. 와, 지금 집게 잡고 난리 났어. 어우. 건강해요. 야, 씨, 팡이는 갈 때부터가 이 쉑 가는 길도 달라. 혼자 이상한 데 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먹어야겠다. 자, 팡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사육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팡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요. 그래, 거기야. 자, 다음은 너무 귀여운 친구예요. 너무 귀여운 친구. 불가사리.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여워요. 불가사리 넣을게요. 자, 두 번째 친구. 얘는 짧아요, 좀. 이상하지? 짧아요. 굉장히 짧아. 자, 얘도 넣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촬영을 하는 이유. 바로 이 녀석이죠. 뚱인데요. 투하하겠습니다. 투하. 불가사리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가사리가요 그렇게 초식이 아닙니다. 잡식성이에요. 시체 같은 것도 먹고요. 아 시체? 사람 시체 말고 물고기 죽은 거 이런 것도 먹고요. 시체는 아니에요. 바다의 청소부 같은 절대 유해한 동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어항이 단 10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수어를 키우는 좀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앞에 바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해수염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물만 빨리빨리 좀 갈아주면 돼요. 다만 좀 귀찮은 게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꼴로는 3분의 1씩 걷어내서 이제 갈아줘야 된다는 건데 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팡이에요. 바다 냄새 좋다. 넌 진짜 못 나올 걸 거기서 내가 장담한다.